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장유 관동동입니다. 관동동에 있는 중립마을 14단지 동은 로얄 듀크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신뢰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조금 키울까요? 네. 유라 관동동 쪽입니다. 몇 가지 짚어볼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네,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이제 한림 프레바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장유 유라 카페거리가 이쪽에 쭉 형성이 되어 있죠. 유라천을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고요. 기적의 도서관, 유라 유적 전시관. 그리고 건너편 쪽에 이제 아파트가 대단지가 많죠. 네, 율상 4단지 푸르지오 여기 있고요. 3단지 푸르지오, 그리고 모아 미래도 6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심 상업지가 들어가고요. 이쪽에 중앙 하이지 8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시면 네, 롯데 아울렛으로 일단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하단 쪽에 오시면 유라 2지구 아파트들이 현재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쪽에 보시면 힐스테이트 김해 19년 8월에 입주 예정에 있고요. 유라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 입주가 끝나 있죠. 그리고 유라 1동 미라주 더 스타 아파트도 이쪽에 위치를 하고요. 워낙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동은 로얄 듀크 네, 중립마을 14단지 아파트 위치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바로 로얄 듀크 소개를 해 볼게요. 자, 관동동의 1120번지입니다. 13년 6월 1일 날 입주를 했으니까 6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만 이제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리고 동원 개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동원계가 아니고요. 동원 개발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세대수가 230세대 들어갑니다. 230세대. 그리고 동수는 4개 동이에요. 세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총층은 22층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주차대수는 총 256대 이렇게 해서 한 대가 조금 넘죠. 그리고 지역 난방으로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일한 면적의 타입만 3가지예요. 동일한 면적의 타입만 3가지인데 세대수가 워낙 뭐 많지를 않으니까요. 자, 매매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합해서 보실 텐데요. 자, 지금은 제가 일단 2년치, 최근 2년치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립니다만, 향후에는 이제 몇 년치, 그 처음 입주 시점부터, 13년도 입주 시점부터 뭐 이렇게 본다든지 해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좀 더 넓게, 폭넓게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만 볼게요. 연도를 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르고 보면, 초반 2년, 한 2, 3년 동안은 아마 이 물건 거래량들이 아마 이대로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16년 보면서 들어오면서 조금씩 줄기 시작을 해서 요렇게 이제 추세는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 8, 9, 10, 11, 12 요렇게 해서 매달 거의 하반기에는 한 건씩 거래가 되는데 자, 이 추세가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 가액은 어떻게 변해갈지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하향 추세가 보이는데요. 그, 이 앞에가 더 고점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 2년 동안의 가장 고점은 여기입니다. 3억 1500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러니까 12월이죠. 예, 약 한 달 전쯤에 거래됐던 게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면, 한 2년 만에, 그러면 6,500. 예, 6,500 정도가 일단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점진적으로 떨어진 게 확인이 되는데, 이제 뭐, 18년 올해가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입주 물량들이 다 공급이 끝나는 19년도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조금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자료들을 취합할 때도 한번 이 로얄 듀크를 한번 잡아서 또
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중립마을이죠. 중립마을 14단지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는데요. 거래량도 해가 바뀌면서 계속 한 2년 동안 계속 줄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 가액도 많이 떨어졌어요. 한 6,500, 2년 만에 6,500 정도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단 뭐 저희가 그 창원 김해 부동산 전문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보시면 창원 김해 아파트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추이를 한번 잡고 있는데요. 창원 김해 할것 없이 가격들이 많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도 해드리고 또 계속 한 아파트를 또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몇 개월 뒤에 한번더 이렇게 추이를 따라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발품부동산 TV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와 지금 보시는 동영상 보실 수 있는 네이버 TV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TV 채널 구독해 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카페는 가입해 주시면 창원 김해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 시세 그리고 정보 분양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자료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